네, 이번 시간에는 오토컴플릿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릿은 문자로 입력하고 있을 경우에 이미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 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네, 한마디로 오토컴플릿을 사용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생성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프로퍼티 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여주는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레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인터랙션 모드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검색어 리스트를 받아오는 모드의 사용 여부입니다. 트루로 하면 타이핑을 할 때마다 통신을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폴스로 하면 타이핑할 때마다 미리 정해놓은 인스턴스형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no result가 있는데요. 검색 결과가 없을 때의 처리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미션은 인터넷션 모드가 true일 때 사용되는 서브미션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벤트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체인지인데요. 온체인지는 검색어 내용이 변경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API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토컴플릿 아래쪽 레이어를 여는 API입니다. 네, 인터넷 모드에서 서브미션 이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셋 에디트 모드가 있는데요. 오토컴플릿의 인풋에 포커스를 주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init 오토컴플릿은 오토컴플릿을 초기화시켜주는 API입니다. 네, 그러면 직접 오토컴플릿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는 인스턴스 영역에서 데이터 노드를 생성하고 오토컴플릿을 사용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가보시면 미리 데이터를 저장해 두었는데요. 네, 보시면 인스턴스 노드 안에 브랜치 코드 노드가 있고요. 네, 이 안에 아이템 노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된 아이템 노드 안에서 데이터 노드가 있고요. 그 안에 레이블과 밸류라는 어트리뷰트가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서 직접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릿을 더블 클릭을 하면 오토파인더 대화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노드셋과 레이블과 밸류를 각각 설정하겠습니다. 우선 노드셋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노드까지 잡아주겠는데요. 인스턴스 노드 안에 브랜치 코드, 아이템까지 노드셋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인스턴스 그리고 브랜치 코드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템까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블과 밸류는 데이터 노드 안에 있는데요. 그 안에서 레이블과 밸류를 각각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모드 안에 레이블을 잡아주고요. 네, 밸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퍼티 가보시면 인터랙션 모드가 있는데요. 서브미션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alse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이름을 가보시면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자마자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오토컴플릿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